4G보다 20배 빠르다는 5G. 하지만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쓰기 어렵습니다. 5G를 쓰다가 4G로 돌아간 가입자들만 5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통신사들이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왜 한국에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쓰기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TU 신속 5G 이동통신이 서비스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껏 가입자가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논란의 중심엔 진짜 5G와 가짜 5G가 있습니다. 5G에서 진짜와 가짜가 과연 무슨 말일까요? 5G 표준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 콘센트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는 과거 110V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1970년대 220V로 규격을 바꿨죠. 나라마다 콘센트 규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다닐 때 그 나라의 표준에 맞는 변압 콘센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모든 나라의 전기 표준이 같았다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겠죠. 전기와 다르게 이동통신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격이 있습니다. 이를 제네레이션, 즉 G라고 부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는 곳에서 이 표준을 정합니다. 덕분에 다른 나라에 가도 유심칩만 바꾸면 바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죠. 5G는 어떤 기술일까요? 4G보다 훨씬 빠르고 초저지연의 대량 연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5G는 과연 4G보다 얼마나 더 빠를까요? 5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20Gbps, 4G의 최고 속도는 1Gbps죠. 이론상 5G가 4G보다 20배 더 빠른 셈입니다. 통신사들도 5G 초기 서비스 당시 빠른 속도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죠.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5G라고 다 같은 5G가 아니란 겁니다. 주파수 종류가 다르고 주파수별로 속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느린 5G만 서비스돼 왔었습니다. 5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대적으로 느린 6GHz 이하 주파수 대역, 일명 Sub-6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빠른 28GHz 이상 주파수 대역, 일명 밀리미터파가 있습니다. 주파수별 특성을 봅시다. 밀리미터파는 초고속이지만 근거리용입니다. 벽이나 장애물에 막히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브6는 속도는 느리지만 최저성이 높아 전파 도달 거리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밀리미터파의 전파 도달 거리가 서브6보다 10에서 20%에 그친다고 합니다. 통신사들도 당연히 빠른 밀리미터파를 주력으로 쓰고 싶을 겁니다. 서브6보다 기지국을 훨씬 더 촘촘하게 깔아야 하는데 여기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됩니다. 반면 서브6는 기지국을 덜 깔아도 됩니다.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이죠. 통신사들은 그간 서브6 주파수로만 기지국을 깔아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별 특성을 감춘 채 그저 4G보다 20배 빠르다는 이름으로 고객 몰이를 했죠. 고객들은 그 말을 믿고 기존보다 훨씬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합니다. 정작 제대로 5G가 서비스되지 않는 환경에서 고객들은 5G의 베타 테스터로 전락한 겁니다. 지난 10월 출시된 아이폰 12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미터파가 호환되는 첫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밀리미터파 기지국이 없습니다. 진짜 5G 스마트폰이 있어도 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신사들은 밀리미터파보다 훨씬 느린 서브6로만 기지국을 세웠죠. 고객들에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기존보다 20배 빠르다고 호도를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홍보 포인트가 불편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 된 5G를 쓸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통신사들이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정부와 주파수 대역 제한 계약을 맺으면서 2022년 말까지 12만 개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당장 내년까지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요원해 보입니다. 통신사들이 추가로 짓게 될 기지국 가운데 밀리미터파 기지국 할당량은 1만 5천 개국, 즉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이겁니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통신사들의 말만 믿고 훨씬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이죠. 통신사들이 5G 기지국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입니다. 블로터 IT응신소 첫 시간이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IT 이슈를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